두 분만! 두 분만 건 거죠? 당첨된 두 분만! 당첨된 두 사람만 문자 보내는 거죠? 그렇겠지? 그러면 스타트! 네? 스타트! 보냈대? 물어봐! 보내셨대! 두 분 다 보내셨죠? 조타님이랑 아까 사나이? 사나이님? 자, 30대 30. 조타님 확인했고요. 조타님이랑 사나이님만. 자, 기대됩니다. 누가 이길까? 두 분 다 확인 완료했어요. 자, 그리고 이야? 둘 다 틀리면 이닝? 죽방 이벤트 1등 3등? 별풍선 10개 나가리님 10개 감사합니다. 안돼, 보내면 헷갈려서 안돼. 잠깐만, 후구? 이러면 그럼 후구가 없어야 돼. 이닝을 하면요. 후구 있어요? 후구 없다고 했어. 지금 후구 없어. 잠깐 보고 있어. 네가 하프만 봐. 하프 녹화 시작 눌러야지. 맞아. 정신머리. 안 눌렀어. 눌렀어. 했어? 아니야. 눌러. 처음부터 눌러야 되는데. 쏘리. 두 번째도 같으면 하이런도. 자, 1등 구라형님, 2등 광풍이형, 3등 쨔네. 이 정도면 갈라집니다. 이 정도면 갈라져요. 동묘형 난양이님 10개 감사합니다. 1286번째. 이형 핸드폰 어디 갔어? 이거 거기서 뒤집지마. 바깥에서 어차피 안 보이거든? 뒤집지마. 안 보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두께 형절아. 이닝도 포함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잖아. 이닝스 가까이 맞히신 분이 이기는 거지. 롤을 알겠습니다. 나 못 들어가지고 밖에서. 빨간 내복이 아니고 그 분홍색 브이넥인데 이뻐요. 근데 내복 같아 보이네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쨔네 27이닝. 저는 오늘 좀 촉이 좋았는데 자동형이 막판에 너무 아파가지고 큐 구매. 25이닝 고대야 말은 성동일씨. 근데 직접 보면 색깔 되게 이뻐요. 나는 내 나이대로 할래. 31이닝에 두께씨한테 갈게요. 쟤네가 힘들 수도 있어 지금 좀. 근데 또 두께씨가 또 게임이랑 또 잘하잖아요 또. 자, 한번 봐볼게요. 24이닝. 쨔네님한테 건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네. 수다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37이닝의 두께씨. 그럼 난 내 나이 27이닝 니저형? 내 나이 24이닝은 너무 했잖아 형. 물론 의미도 없는데 한번 그냥 마음으로만. 25이닝 두께씨. 꼬기형 37이닝이 누구? 두께씨 승 20이닝? 와. 잠깐만. 꼬기형이 책임이 됐네. 꼬기형 쏘리. 아닌데 꼬기형 내가 한 게 저기가 니저형이 했구나. 아니 저한테 걸면 안 되죠. 쨔네가 32이닝, 33이닝. 나이로.
네, 리니지님 어서 오세요. 쏘리 쏘리 니저요. 아 답답해. 야,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아 그래요? 극현이 오빠 오늘 반갑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차 좀 막혔는데 우찌 가시나. 아니 여태 기다린 거 밥이라도 좀 같이 먹고 가지 형. 밥 같이 먹을 건데 이거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데 형. 아 27이닝 째네. 47이닝 째네. 나는 두꺼비. 42이닝. 42이닝.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15이닝. 아, 근데 일단 둘 다 죽방을 쳤기 때문에 30이닝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맞아. 그리고 조사장님은 카톡 하나 좀 남겨주세요. 번호랑 저한테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급해요, 조사장님은. 뭐야? 니저형 좀비 준마 겜비 외상님 그 책임 걸지 마세요. 제 중요하신 분이에요. 좀비 준마님은 책임 걸면 안 돼요, 형. 조사장님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좀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아이고 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닝을 중간중간 설명해 드릴게요. 내 큐는 내 돈으로 사야겠다. 아 나 정말 아 32이닝 두께씨 두께씨가 게임은 잘 쳐요. 아 아니에요. 토요일 주말은 휴방이에요. 주말은 휴방. 근데 토요일날 아주 가끔씩 해커가 뭐 갑자기 꽂히거나 이러면은 뭐 불발로 방송을 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닝은 3이닝째고요. 8대2 두께씨가 이기고 있어요. 리드하고 있죠. 게임 맞추면 잘 치네 이 형이. 키 있어요 신이님. 이놈은 방송 때문에 매일 소주 대표님 죄송합니다 소시청님. 여기에 참여는 안 했지만 항상 저희와 비슷하게 소주 대표 까시는군요. 저희도 항상 소주 대표 까는데 두께는 겜방 겜용 스타일이다. 직방은 죽어있네. 아니에요 어제 완전 이겼잖아요. 아니 나 내일 쉬어 형. 나 내일은 못 나가요. 다음 주 토요일은 출근하고 내일 토요일은 쉬어요. 아 그래요? 내일은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아 땡큐 치님 지금 그 큐를 지금 정하려고 지금 이 게임이 시작됐어요. 지금 두 분이 나왔거든요. 두 분이 당첨됐는데 이제 큐는 한 자루밖에 안 되니까 두 분이서 이제 이 이닝 제한으로 누가 몇 이닝에 이기는지 그걸로 이제 카톡 보내기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자 역공 갑니까 쟤네야? 야 지렸다 진짜. 어린데 잘 치네. 와 소시정님 술 엄청 세신가 보다. 자 이거 학구 치나요? 아 지렸다 잘 친다. 어 쟤네가 좀 애가 잘생겼네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쟤네는 29. 자 우라 3, 4, 40선상 좋아요. 어린 친구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얼굴값 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도 많이 할 거예요. 저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는 건들면 안 돼. 아, 29살 때 열심히 술 마셨는데. 잘생긴 짝대기.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목소리를 낮추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버릇이라,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목을 좀 애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안 돼요. 목이 안 나. 그냥 저는 평생 이 목소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성대가 자리 잡아 간대요. 앞으로도 제가 노래를 못 불러요. 그렇죠, 꾸욱부기님. 그렇죠, 그렇죠. 예, 목캔디 자주 먹어야죠. 평소에 말을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아, 목소리가 에러예요? 알고 있어요. 맞아, 맞아. 요한님. 저는 대대에서 치니까 대대에서 연습 많이 하겠죠? 아, 그럼요, 싸대기 휘날려님. 오늘 그 방극현 오빠도 놀러 오셔갖고 저랑 한 게임 치시고, 독고다이님도 저랑 또 한 게임 치셨고. 아, 네, 소리가, 예, 성대결절 걸렸어요. BJ보다가. 너무,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아, 돈 많이 들었죠, 당연히. 아, 모가차요. 아, 제가 모가차를 못 먹어가지고. 근데 저 진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잘은 부르는 건 아닌데 제 하나의 취미였는데 좀 많이 슬프네요. 방송 때문에. 젠장 맞을. 강습비요? 저는 돈 주고 레슨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 그럼요, 싸대기 휘날려님. 가능하지요. 아, 을지문덕에서 만두 두 판에 소주? 아니, 왜 기분이 을지문덕해, 형? 아, 닉네임? 그 유튜브 닉네임은 그 옆에 그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세 줄, 세 줄 그 거기 칸 있는데 그걸로 수정하실 수 있는데, 모건님. 아, 저는 그게 막 열심히 치질 않는 편이에요, 당구는. 당구는 좀 열심히 안 치는 편이고, 방송하느라 좀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좀 안 되고. 요즘은 그래도 틈틈이 좀 치려고 해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닝은 6이닝째입니다. 계속 두끼씨가 리드를 하고 있죠. 자동형, 아픈데 빨리 기절해, 형. 얼굴 빨개가지고 고생했네.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형. 약속 지키려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영어. 노래는 내 인생이야. 알겠습니다, 자동형. 아이, 아깝다. 아파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캠이 난 것 같아, 캠. 자, 7이닝째입니다. 땡큐님, 별풍선 땡큐, 10개. 땡큐님, 별풍선 10개.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우라. 아유, 자동형. 아직 많이 아프구나, 형. 빨리 집에 가, 형. 수원 빨리 집에 가. 헛소리하지 마요. 아유, 노총각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구. V. 이압. 좋아요. 제네큐? 아, 뭐라 그랬더라? 제네큐 뭐라 그랬는데? 아, 제가 뭐라 그랬었지? 아, 운전하는데 화면은 보지 말고 해요, 오빠. 소리만 듣고 가. 운전 조심히 해야 돼요. 아, 우리 브라이언님 재밌었죠, 여러분들.
아이고 영원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칭찬 감사합니다. 대빵? 대빵이 이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 아 여기 각도가 좋아서 그래요. 각도가 어 맞아요 맞아요. 구라형님 다정다감하시지. 감사합니다 소시정님. 실제와 캔빨은 달라요. 아 큐대빵 그 큐대빵을 한 게 큐를 지금 이벤트로 걸어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이 당첨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대 몇으로 몇 이닝으로 누가 이겼는지 해갖고 그 두 분이서 큐 한 자루를 타실 수 있는 그래서 큐대빵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 우메다 무사시라 그랬나? 아니야 마이스트로는 아니에요. 예예 베스트님. 자 우라 뒤로 이압 어퍼컷 조심하라고 했냐 아니냐 라고 두께시가 하겠죠. 자 이닝은 7이닝 지금 역전했어요 쟤네가. 야 31이닝은 가야되는데 우메다 무사시 맞다고 하네요. 했냐 안했냐. 고점자 경기에 1, 2, 3등 맞추기 이벤트였는데 두 분이 맞추셔서 어느 분이 큐 가져갈지 정하는 경기. 어묵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벤자젤로님 얼마나 두 분은 똥패트하고 있겠어. 아 26이닝 두께씨 지금 거의 20한 5이닝에서 30이닝 정도가 예상이 조금 많으신 것 같네요. 비등비등해요. 두께씨도 게임 칠 때는 잘 치거든요. 이거는 코너발이. 고마워요, KT님. 아, 예, 연하랑도 친해질 수 있어요. 예, 여자만 아니면 돼요. 아, 내 목이 진짜 안 좋네. 재미는 나겠다만 그 두 분이서 일단은 두 분이서 결정한 거니까 두 분은 두 분만 아는 걸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방송도 못 듣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정했는지도 비밀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둘 다 두께씨한테 예를 들어서 걸었는데 두께씨가 이긴다에 찍었는데 제네시스가 이겼어. 어. 그러면은 이닝수로 가는 겁니다. 이닝수. 이닝수. 자, 13대 13이죠, 지금. 두 분 다 똑같은 분한테 찍고 찍은 사람이 졌을 때는 이닝수로 가는 거예요, 이닝수. 아, 엄청 궁금하다, 나도. 어,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응? 다 같이. 야스. 근데 부충분하고. 아, 엄청 궁금하네, 진짜. 야, 재밌다.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80, 73개가 안 나왔네요. 엄지척이. 여러분, 73개만 더 나오면 미션 성공입니다. 안 나오면 월요일 날 유튜브를 하루 쉬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알게 해주는. 그것도 괜찮겠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자 힌트만 나 몰라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구한테만 했는지만 먼저 말씀해 드릴까요? 이닝은 얘기하지 않고. 뭐야 이 빠구를 못 쳤어? 예 그렇죠.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형이 핸드폰을 잠그고 다니는 형인지 볼게요. 어 잠겨있네. 와 잠글 필요가 없는 형 같은데 잠고 다니네. 이것만 열어주기만 해. 보지마 그럴까. 열어주기만 해. 뭐 안 열어주면? 아니 이미지는 안 알려주고 아 내가 볼게.
자. 아, 여기 있구나. 하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 나 진짜. 누구한테 걸었냐면요. 여러분, 조용히 얘기할게요. 아, 바깥에서 켜놨어, 지금. 소리 줄여. 바깥에 소리 줄여. 자, 소리 줄이라고 했어요, 바깥에. 두 분은 모르게. 야. 두 분 다 두께씨한테 걸었어요. 야. 근데, 이닝수 차이는 좀 납니다, 여러분. 두 분 다 두께씨한테 걸었어요. 야. 그래도 지금 두께씨를 믿는구나. 두께씨를 믿어. 야. 못 먹어도 그냥 두께씨다. 어? 못 먹어도 두께씨다. 두께씨한테 걸었어요. 야, 근데 게임 진짜 재밌게 한다. 아. 네, 공설명 해드릴게요, 여러분. 공설명. 자. 유튜브 공설명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엄지척 34분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34명만 더 나오시면은 800명 좋아요 미션 성공인데 800명 대고 할게요. 여러분 공설명 34분만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그래 미션 성공이고 바로 공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맞추기는 근데 힘들다. 이거 누구 한 명 선택하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선택 뽑으라고 했을 때 누가 이길지 진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 쟤네가 이기더라도 이닝수로 갈리죠. 자 5분만 더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5분 5분만 더 누르면 아 지렸다 이거 미션 성공입니다. 아 됐습니다. 이제 공설명 해드릴게요. 자 16-17 지금 이닝수가 제가 봤을 때는 10이닝인가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둘 다 에버리지도 잘 나오네. 자, 이거 오마웃이 쓸 텐데 자 오마웃 쓸 텐데 바로 이렇게 가면 짧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좀 길게 원쿠션 원포인트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세점 많이 살려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한번 공이 처음부터 맞자마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맞자마자 이런 모양으로 올 수 있게끔 당점을 낮추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좀 높은 상태로 지금 구사를 한 거죠. 자 이거는 키스를 열로 잘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는 최소한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내 공을 당점 높 요 키스를 열로 빼는 거를 당점 두께를 설정했으면은 저기서 옆 원쿠션까지 꺾일 수 있는 각도 당점이 오른쪽을 주는 건데 회전량을 많이 내렸다 그러면 많이 꺾이겠죠. 그렇다고 또 안 올리고 너무 위로 올렸다 그러면은 일자로 가겠죠. 일자로 가도 되는 각도면은 이거 올려서 쳐도 되는데 저 각도만 짧을 것 같다 그러면은 2시에서 3시 이 사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시에서 3시 4시 여기로 여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당점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팔로우 깊이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량으로 나의 팔로우 깊이에 맞는 당점을 찾는 거예요. 야, 아이고. 진짜 둘 다 잘 친다. 자 들어오는 각도 20 정도 각도로 보는데 조금 회전 많이 살려야 돼요. 많이 그렇죠. 좋습니다. 야 19-18 진짜 재밌는 게임 한다. 뭐야 보안도 있었다고? 어
고상훈이 들어왔나? 8강에서 떨어진 거 아깝지만 축하한다. 8강 간 거. 자, 여기서 30라인 들어오면 되고 출발점이 이렇게 45 출발해서 15 정도. 그렇죠, 좋습니다. 저거는 라스트 쿠션에서 회전량이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3쿠션 자리가 그 맞을 각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각도예요. 지금 각도는 쪼개 바깥에 있죠. 자, 이 공은 지금 여기서 이 키스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이 우라레지를 치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키스를 열로 빼고 코너로 빼고 내 공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당점을 많이 내렸다는 거는. 그렇죠. 지금 아, 아깝이. 아유, 감사합니다. 칩도 챙겨주시고. 예, 지금 보안일은 고상훈 선수예요. 예, 친한 동생이죠. 저희 아마추어 시절 때, 고상훈이 아마추어 시절 때 당구도 많이 치고 저희 집에서 동거 동락도 많이 하고 뻘짓거리도 많이 하고. 뻘짓거리는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다는 거죠.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쪽으로 쳤구나. 이쪽으로 쳐야지. 야, 점수 진짜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어. 고상훈 선수가 선수 들어가서 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원쿠션 여기서 살짝 휘는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2쿠션 3쿠션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도 되고 휘는 모양이 여기서 아이고 회전이 없다. 중마겐비회상 홍선 천개 땡큐 쌉싸비우스 쪼갱아 방송 화이팅해라. 아, 준마 겜비 외상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0개로 통큰 펜가위, 완전 통큰 펜가위 진짜 감사합니다. 야, 쪼갱이 안 쓰는 분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야, 완전 통큰 펜가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그 쪼갱이 아시는 분 같으신데 그 한번 오셔서 같이 뭐 당구장이니까 당구 한 게임 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짱꼴라를 칠 수 있어요. 짱꼴라 치려고 하다 보니 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짱꼴라를 칠 건데 뭐야. 아, 당점이 뭐 어디를 어떻게 치는 건 잘 모르겠네. 짱꼴라 쳐야 되는데. 아, 짱꼴라를 안 쳤네. 아, 고상훈이가 지금 랭킹 13위까지 올라갔어요. 올해 7월 달에 선수 가입을 했는데 지금 우승 한번 8강 한번 이렇게 하니까 랭킹이 지금 1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자, 1쿠션, 2쿠션, 3쿠션. 회전 많이 살아야 돼, 많이 살아야 돼. 여기서 퉁 먹어야 되고. 그렇죠. 자, 전화번호는 공개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개 채팅에다가 전화번호 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라이언 님도 뭐 저거 하실 때지만 올리면 안 돼. 자, 지금 12이닝이에요. 12이닝. 12이닝에 20대 21입니다. 와, 재밌는 게임이다. 아, 감사합니다. 박진수님, 저도 팬이에요. 자, 여기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키스 나올 때 키스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이건 방수가 되게 좋아요. 안 맞으면 뒤로도 있잖아. 아, 이러면 빠졌다. 어, 되나요? 빠졌지? 야. 아, 뉴욕이에요. 다음에 뉴욕 한번 가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 자, 여기서 오늘 이기신 분하고, 여러분 좀 이따가 이기신 분하고 저하고 한 게임 더 혹시라도 제네시스가 이기면은 저랑 한 게임 치면 괜찮겠죠, 여러분? 한 게임 치고 방종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못 봤어요. 좋은 생각님. 제가 못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자, 키스 열로 확실히 빼고 내공 안 맞으면 짧은 각도로 돌아오면 키스 저게 이렇게 돌아오면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거는 이게 양방처럼 보이지만은 맞았어요. 내공이 얇게 약간 제껴서 오는 느낌이면 점점 각도가 좁아드는 느낌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땡큐 동준님 오두 개풍 감사합니다. 20대 22. 어, 상훈아 한번 놀러 와라. 언제 올 거야, 상훈아? 야, 이건 맞으면 크다, 이게. 아, 맞았다. 야, 여기 이러면 큽니다. 예, 아프리카랑 같이 동시 송출입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구독까지 한번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을 누르시면 저희 방송 생방송으로 켜졌을 때 알림이 울리겠죠? 매일 밤 8시, 9시 사이에 키는데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알림이 울리겠습니다. 월곡동님 감사합니다. 상훈아 너 온다 그러면은 클레어 형이 픽업 간대. 원래 클기사님이야, 클기사님. 아, 20점대 공 쳤던 거. 아, 시간이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짱꼴라를 치는데 어렵잖아. 야, 이 각은 차라리 안으로 따블? 이 짱꼴라가 큐거리가 잘 나오면 짱꼴라 괜찮은데, 그렇지, 그런 큐거리로 치어야지. 그렇지, 이거 학구를 치는 게 더 좋죠.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낫지. 오마오샤? 아유, 아깝게. 이닝수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3이닝, 14이닝, 요쯤, 14이닝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죠. 고상훈도 몇 번 나왔었고, 이충복 형도 두 번 나왔었고, 빨대 형도 나왔었고, 김영곤 선수, 조재호 형도 나왔었고, 조건희 선수도 나왔었고. 조건희 내가 도대체 이길 뻔했는데. 20이닝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20이닝 정도 예상합니다. 두께씨가 끝내면, 아, 모르겠어. 너무 지금 잘 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재밌다. 아, 지금 당첨자 가리고 있는 판입니다, 여러분. 당첨자 가리고 있는 판이에요. 자, 여기 뒤로 치나요? 뒤로 치면은 여기 떨어뜨려야 되는데, 뒤로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이렉트 각도 같아요. 뒤로야? 와, 어, 부럽고. 와. 예, 저는 경유리 형 팬이죠. 우상이고 어렸을 때 보고 완전 반했죠. 그 못생겼는데 반했어요. 또 우리 제 집에도 몇 번 막 놀러 오고 경유리 형이 또 참 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 너무 좋아했었어요. 자, 시카키리우스. 아, 좋다. 와, 잘 친다. 현재 14이닝입니다. 14이닝. 제네시스는 29살이에요. 아직도 20대입니다. 아, 이제 빵꾸 한번 치고 접시 한번 치고. 아, 이제 시카키 한번 치고 접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빵꾸로만 치면은 원가락 3개 모양을 다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건 거의 지금 느낌이 좋죠. 맞으면은 거의. 와, 저게 빠졌어? 두께 형 많이 좋아졌어, 상훈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 안 좋아지면 하자지. 못 치면 내가 구박 졸라 하는데. 구박 안 하면 안 늘어. 구박 안 하면 안 늘어. 뭐, 제가 뭐,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박 안 하면 안 늡니다. 못 쳤는데도 잘 쳤다 그러면은 안 돼요. 자, 5 쿠션, 1 쿠, 3 쿠션, 4 쿠션, 5 쿠션. 그렇지, 잘 쳤어요. 야, 잘 친다. 창훈아, 너 아는 동생, 너네 클럽에 다니는 동생이잖아. 잘 치네. 지금 이 동생은 고상훈 선수가 다니는 그 순회 SBS 당구장이라고 성남에 있는데 거기서 있는 동생인데 잘 치네요. 아, 고딩 때부터 잘 쳤어. 어쩐지 확실히 근데 성남이라는 성남 당구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동생이야. 성남공이라는 게 느낌이 확 느껴져. 그리고 이 나이에 30점을 치면서 목장갑을 끼고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구력이 많이 됐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20대인데 30점을 쳐. 근데 선수도 아닌데 30점을 쳐요. 근데 목장갑을 끼고 쳐. 이러면 구력이 좀 꽤 됐다는 얘기예요. 참네. 그죠, 여러분? 20대가 목장갑 끼고 치는 거는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 중대 시절 때 치셨던 분들, 예전이라고 하니까 그 뭐 한 10년 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목장갑 끼고 치신 분들 참 많았죠, 중대에서. 근데 대대로 오면서 많이들 없어지셨는데 지렸다. 야, 경기 내용이 거의 뭐 월드컵 결승전에서 치고 받고 하면서 막큐 한해 막큐에 형태가 갈리고 그런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35다. 35 여기고 출발이 55 정도 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20을 회전 많이 주고 치면은 들어가겠죠. 갈랐다 싸 모세입니다. 바늘 정확히 갈랐어요. 그러게요. 왜 목장갑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러겠죠. 목장갑이 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안 쓰는 거는 그 아무래도 선수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목장갑이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끼는 거다 막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26대 28입니다. 여기서 이거 맞았었으면은 아마 1적과 여기 섰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규였는데. 아이고, 방극현님, 별풍선 200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직관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직관 오셔서 게임 치시고 노시고, 일찍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한번 하시죠. 기다려주셨으면 식사 같이 하셨을 텐데. 자, 좋습니다. 지금 27대 28. 뭐 어려운 것까지는 없죠. 목장갑 끼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도 맞으면 PPP잖아요. 이거 지금 거의 뭐 치면은 포지션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 이제 1적구가 이렇게 갔으면 열로 이렇게 오겠죠. 열로 오는데 2적구가 어떻게 맞냐가 관건이에요. 이런 거는 맞아줬어. 근데 여기서 자 우라로 보였어. 이러면은 야, 잘 맞아준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이런 거 쳤을 때, 여기를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치는 건데, 여기서 치는데, 원쿠션까지는 변화가 있고, 투쿠션, 쓰리쿠션에서 변화가 없게끔. 그렇죠. 이렇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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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그러니까 원쿠션까지 빠른 스피드로 딱 갖다 놓기만 하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에디먹스 스트로크 보면은 치다가 원쿠션 딱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넣다가 딱 빼는 거 있잖아요. 저럴 때 많이 써먹어요. 많이 끌리지 말라고. 원쿠션까지만 딱 입사각을 원쿠션까지만 딱 해놓고 그 다음 투쿠션에 쓰리쿠션 변화가 없으라고. 빠른 숏발로우를 싹 하고 빼는 거죠.
가렸네. 이거 보였었으면 끝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보였었으면 그 포지션 자동으로 맞아 있고. 자, 이거 잡고 치는데 얘가 아마 키스 예상됩니다. 이쯤에서. 어우, 야, 잘 뺐다. 여기서? 어우, 머리 치워. 콩나물 치워. 야, 맞았어. 자, 16이닝 28대 29입니다. 16이닝. 야, 진짜 재밌는 게임 한다. 두캐시 진짜 잘 친다. 여기 떨어지는 라인 49. 후구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두캐시가 후구인데 40 떨어졌어. 끝났어요. 와. 와. 여러분, 16이닝에 28대 30으로 끝났습니다. 이건 진짜 두 분 다, 두 분 전부 다 박수를 줘야 돼. 야. 자, 살벌하다, 자. 와, 여기 테이블 안이 못 이기겠다? 아, 진짜 잘 친다. 야, 궁금하지? 여기 테이블 안이 못 이기겠다. 개멋있다. 저는 정답을 알아요. 당첨자를 압니다, 여러분. 와, 이 테이블 안이 못 이기겠다. 당첨자 나왔어요? 일단 열어봐봐, 이것만 열어봐봐. 보지 마! 나만 알아. 야, 진짜 자, 큐 때, 고리나, 흑단 스트레이트를 풀세트로 받으실 분은 답 나왔어? 나왔어. 우와. 아, 그래? 야, 축하드립니다. 그분은 바로 조타님입니다. 조타님. 아, 조타님. 야, 27이닝이나 35이닝이었구나. 어, 27이닝하고 35이닝인데 보여드릴게요. 아, 저 35이닝은 아니지 진짜.